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광복 77년 된 동안에 우리나라의 변화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는 점 겪으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대단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밝혀서 세계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떤 것인가, 거기까지는 다 아니다 그래도 그런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가 요새 가끔 나와요. 유엔에 보면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죠.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은 다섯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도 그거 안 된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죠. 다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다섯 개.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중에서 강대국이 상임이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대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UN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77년 안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UN 총회 우리 한국전쟁 6.25 남침이 됐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데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미국은 참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참 놀라운 트루만 대통령이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됐죠. 근데 유엔에서 이제 한국을 지원하고 참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있는데 이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참석했으면 참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가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큰 하늘의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 같은 얘기라는 건 뭐냐면 그 상임이사국 자리에 일본도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부처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일본, 인도,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요즘 가끔 들리는 얘기가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가끔씩 들려요. 과연 그렇게 되려나?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 반대, 이사국들이 상임이사국에서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남미 나라들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북미, 중미, 남미가 있죠. 그 중남미에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어요. 큰 땅에 16개인가 밖에 없어요, 나라가. 멕시코,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수리남, 또 뭡니까?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렇게 해서 한 16 나라 되는데, 다들 한국하고 친한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가 수교한 게한 60년 됐는데, 한국하고 친한 건데요.
그 참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요. 아주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4대, 5대 부국이었습니다. 자원을 풍부한.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가서 돈 벌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렵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우리도 IMF 맞았었죠. 김영삼 대통령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1997년인가요? 우리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빨리 그걸 다 상환하고 해서 세계에서 놀랬죠.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기술을 갔느냐 했는데 우리도 IMF를 구제금융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일본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IMF 구제금융 받지 말고 우리 땅 일부를 대한민국에다 팔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간섭이 심하고 그 카풀로 한참 걸리고 하니까 한국에다 아예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 비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실제로 말해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 땅이 있어요. 우리 땅이. 1978년에 210만 불인가 주고서 서울의 3분의 1, 여의도의 한 80배 되는 땅을 210만 달러를 주고서 샀어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쪽으로 한 1000km 되는 곳에 있는 야타마르카라는 지역인데 제가 이 스페인어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국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카캄포 꼬레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말은 모르기 때문에 캄포 꼬레야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짐작할 때는 캠프 코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2018년도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 코스코가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금 호수 이름이 옹브레 무에토르, 옹브레 무에토르라는 영호 소금 호수. 여긴 그 호수인데 영도가 높아서 그걸 막 거기서 소금 엄청나게 생산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걸 샀어요. 코스코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줬냐? 3,100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요, 대박이 났어요. 그 우리가 산 코스코가 산 땅에서 리튬이라는 원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치로 하면 3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만 3,100억 원 주고 샀는데 리튬 매장량이 35조 원 정도 돼요. 리튬은 어디에 많이 쓰느냐? 우리 배터리 많이 쓰시죠? 배터리. 그 배터리 만드는데 필수 원소입니다. 우린 지금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데 이제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리튬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도요. 중국도 그냥 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한테 좀 그런 면에서 밀렸죠. 하여튼 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나오는 리튬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나라 그 배터리들이 생산이 될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 네, 말이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땅을 판다면 우리나라 땅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샀으면 좋겠어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구경도 좀 해보고 했으니까 너무 지역하고 넓은 땅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국민들 뜻이 팔자, 한국의 팔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보면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쿠바 수상을 했고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혁명가 이렇게 체계화는 쿠바 사람도 아니고 쿠바를 같이 저 혁명하는데 앞장서서 영웅으로 취급하는데 그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 라울 카스트로가 있던 나라인데 지금 기념화폐를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집어넣어서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치료제니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했다고 고맙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화폐를 만든다고 그러고 또 보답하는 뜻에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 아주 긴 나라입니다. 굉장히 길죠. 칠레 대통령이 보리치입니다. 보리치 대통령. 이 사람은 자기는 한국의 K-POP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K-POP 팬들이 자기를 찍었다. 자, 그 사람도 K-POP 팬이래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나는 한국의 K-POP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가브리엘 보리치네. 네, 보리치네. 그러니 그 한국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칠레하고는 우리 오래전부터 FTA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농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거 하고 포도주 지금 많이 들어오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제품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이제 대단합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직도 계속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며칠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락할 것 같더니 이게 지금 반년이 넘어서도 요즘은 러시아가 당하고 있죠. 이거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도 대통령이 그 코미디언 출신이라는데 미국에서 망명을 하라 그러는데 난 안 갔다 군복 입고 지휘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달아대서 이렇게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그 전쟁 무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모자라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람들이 한국이 한국에서 좀 도와달라 무기를 많이 지원해주라 이러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채무관계가 있거든요. 그 받을 돈이 많은데 그래서 푸틴 지금 놀래고 있죠. 자꾸 그냥 날이 갈수록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6대 군사 대국을 했는데 요즘은 또 3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질이 높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런데도 비해서 싸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창을 운영해서
고장나면 즉시 지시면 바로 수리해주고, 또 훈련센터 세워서 비행 조종사들,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까지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그냥 반복하고 다 하겠다. 그래서 폴란드가 총액이 한 40조 원 되는 것 같은데, 차츰차츰 들어오겠죠. 하여간 그렇게 지금 한국의 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놀래요, 폴란드 때문에. 어떻게, 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티르티의 공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티르티에, 들어보셨죠? 티르티. 터키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터키가 요즘은 이제 자기들 말대로 티르티에로 이름을 바꿨어요. 티르티에라는 말이요. 그 어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족이 같죠? 돌벌족. 돌벌족. 우리 저, 북쪽에 보면 돌벌, 뭐지, 흉노, 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은 종족이거든요. 그 돌벌족이 유럽 쪽으로 쳐들어가서 그쪽으로 정복했던 땅이 오스트리아 터키입니다. 그래서 그 튀르키예라는 말이 돌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벌이 세운 나라예요. 또 그 헝가리라는 나라 있죠. 헝가리라는 나라는 우리 흉노 훈족이 가서 세웠다 해서 훈가리 헝가리가 되었죠. 우리 그 종족들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터키라고 그냥 그럴게요. 터키가 참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을 형제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터키는 대부분 땅이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럽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 연결되는 거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 옆이라고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좁은데 거기에 지금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보스포러스 대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스탄불로 출근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온다는 이런 농담들 하고 그랬습니다. 이 터키가 EU,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요. 희망을 했더니 EU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터키가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이게 EU, 유럽연합의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터키는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터키가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일개 여단, 고병 여단을 파병해서 미국, 영국, 땅을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도와준 한 3천 명 이상이 다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포로가 되고 했던 한 3천 몇백 명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지원했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에 이름 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자존심을 느껴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면 어디 나라냐 해서 코리아 그러면 노스 사우스 어느 거냐 이렇게 남쪽 그 사우스 코리아라는 건 아주 닮아가지고 뛰어갖고 그럽니다. 하여간 그랬던 나라인데, 그 터키가요, 터키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이쪽에 또 차나칼레 해협이 있어요. 이거 좋아요. 가운데 바다가 있고 저쪽이 그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여기 바다, 마르마다 바다, 그다음에 요 차나칼레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보스포러스 대교 하나인데, 금년 3월달에 요 차나칼레 해협을 잇는 다리 차나칼레 대교가 완성이 됐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대교를 차나칼레 대교를 만든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대림산업하고 SK건설이 둘이 합쳐서 그걸 건설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 최장, 제일 길어요. 또 이 길이가 3,000 얼마더라? 3,383m예요. 3,383m.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주탑과 주탑 사이가 2,023m입니다. 오리가 넘어요. 탑과 탑 사이가. 그거를 이제 건설했는데, 현수교라는 거는 우리나라 현수교를 어디 있습니까? 영종대교 보셨죠? 인천대교는 사장교예요. 현수교하고 사장교, 현수교라는 거는 이제 주탑이 있고, 여기 이제 차들이 다니는 산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교는 이 주탑에서 바로 이렇게 산판을 연결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산판을 지탱하는 거고, 현수교는 여기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케이블을 이만큼 늘려드리고, 여기서 그 케이블에 수직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또 연결해서 산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영종대교는 현수교예요. 인천대교는 사장교. 서해대교, 서해대교도 사장교죠. 가다가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철 케이블들이. 근데 이 현수교를 현수교가 지금 검사가 좀 어려워요. 미국에 가면 그 뉴욕에서 맨해튼 그 연결하는 다리가 브루클린 다리인데, 그 다리를 현수교로 만드는 게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건설을 하다가 죽고 아들이 마저 완성 완공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최장 현수교, 현수교 중에서 제일 긴 거는 일본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차나칼레 대교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세계 최장이 됐습니다. 제일 주탑의 높이가 334m예요. 334m.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320m입니다. 그보다 더 높죠. 그리고 주탑과 주탑 사이가 2023m. 엄청납니다. 인천대교에 주탑과 주탑 사이는 800m예요. 처음에는 1km로 하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800m로 줄였어요. 근데 이는 2023m, 엄청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날입니다. 그 차나칼레 대교를 만드는 게 그 케이블, 철 케이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두 포항제철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철 케이블을 만드는데 아주 가는 철사를 127개를 꽈요. 이게 철줄입니다. 이 철줄을 148개씩 다시 꽈서 하나의 철 케이블을 만들어요.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포스코에서 이 차나탈레 대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또 이 차나탈레 대교에 들어간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얼만큼이냐 하면요, 그 양이 어디였어?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콘크리트를 썼답니다. 그리고 주탑은 큰 이런 그 박스를 이제 64개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아, 정말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차나탈레 대교를 만드는데 세계 사람들은 안 될 거다,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단축을 해서, 코로나니 뭐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단축을 해서 4년 6개월 만에 16개월을 단축해서 이렇게 해서 4년 8개월인가 뭐 만에 완성을 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올해 3월 달에 그 중공하고 개통하는 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확 채워지고 태극기 걸어놓고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서해대교 만들어졌을 때 그거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관광버스 대전에서도 가고, 그 가다가 차 세워놓고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죠. 사람들은 그 차나탈레 대교를, 야, 이게 세계 최장이다, 예, 보러 가죠. 방송국에서는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가보고 싶은데, 나이는 많고, 집은 지방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차를 모시고 와서 구경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 대교가 있기 전에 배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자동차로 돌아가면 8시간을 걸려요. 8시간. 쭉 올라와서 보스포로 대교를 건너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차나탈레 대교가 만들어져서 6분. 8시간을 6분으로 줄였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국이 저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총 공사비가 4조 2천억 원이 들었답니다. 4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걸 처음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술진이 아마 낙찰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땄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니까 한국에 대한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게 잘 팔려요. 한국의 투싼 자동차가 지금 인기, 일본의 그 유명한 도요타 자동차, 세계 최고라는 벤츠 이런 거 다 제끼고 한국의 투싼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11만 8천 개가 생겼고, 수익이 24억 유로면 한 얼마입니까? 곱하기 1,400 해보면 나왔겠습니다. 이 기록이요, 기록이 네 가지 기록입니다. 최장, 최대, 최고, 최단. 최단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길고 크고 높고 빨리 만들고 한 기록을 이렇게 남긴 그런 달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터키에서는 한국의 이런 일하는 모습, 기술, 완공된 뭐 이런 걸 다 보고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이제 거대 도시를 이제 신도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한국한테 맞대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 자랑스러운 이런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요즘 그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꾸 소련하고 이렇게 갖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좀 걱정이긴 한데 그 터키 튀르키예를 만든 그 독립하고 그 세운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에요. 거기 터키를 가면은 제일 이스탄불에 내린 공항 이름이 아타튀르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아타튀르크 대통령 국부로 보세요. 아주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아타튀르크 큰 초상화 사진하고 터키 국기를 같이 걸어놓고 이렇게 그 아타튀르크 대통령을 추억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거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도 터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인도 남서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스리랑카가 중국 자본,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하잖아요. 육로로 1대1로, 해상으로 1대1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거죠. 시진핑이 아주 야심인데. 이 스리랑카의 함탄포트라는 그 항구를 중국 자본으로 개발을 했어요. 건설을 했어요. 그때 기대만큼 이게 이용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그 지분을 중국에 팔았어요. 80%를 팔았어요. 그리고 99년 동안 운영권을 줬습니다. 뺏긴 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빚 외교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식이,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중국은 다른 나라에 피를 주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도 지금 아주 싫죠. 그 뭐 돈 몇 번 받았다가 그냥 한국을 통째로 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스리랑카 반정부군이 들어와서는 이거를 한국에다 맡기자, 스리랑카 전체의 통치 자체를 맡기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1대1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그 대통령들을 중국에 초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이거다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도 똑같이 지금 막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저 말없이 와서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통수 이태석 신부님 가서 병 치료해줘 학교해줘 뭐 다 하잖아요. 백영신 간호사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좋아합니다. 왜? 다 해줍니다. 제일 문제가 물 같은 거 이런 거 없잖아요. 물은 칼칼라고 해서 해준다거나 또 이게 그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해준다 했죠. 지금 몽골에 그 숲 조성한 거요. 10년 전인가부터 가서 매년 와서 나무를 심고 사막에다가 지금 숲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는 거죠.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도 우리나라 농사 기법을 가지고 가서 그 농사를 쳐서 소출이 나와요. 이야 세상에 사막에 이렇게 한국은
역사상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고 그저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국의 발전상을 쭉 보면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유명한 대학이죠. 영국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 대학교 있습니다. 이 런던 대학교 안에 킹스 칼리지가 있어요. 이 왕의 대학도 아니거든요. 저도 거기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 파르도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한국에 대한 책을. 세고에서 고해로 잊혀진 전쟁에서 K-POP까지 한번 들어보면 해요. 그걸 아주 간추린 요약을 제가 해왔는데 한번 쭉 읽어야 되니까 들어보세요. 이거는 파르도 교수가 쓴 책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열강들 사이에서 숨죽이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고 사는 새우가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 으로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POP 음악과 기생충, 올핏으로 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배하였고 소프트 파워, 군사력을 키워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고래가 되었다. 한국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냐 하는 게 정말 놀라운. 몇 사람 더 얘기를 해보면 유명한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홍익사상 아시죠? 단군 왕건이 홍익사상. 옛날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그 글이 나오죠? 옛날에 하늘의 화민이라는 하늘의 임금이 되셨는데 아들이 환인이고 이 사람이 이 환웅 왕자가 세상을 가질 뜻이 있어서 내려다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환인이 보내죠. 하늘의 천부인 제의를 주고서 보내요. 내려온 곳이 태백산. 거기서 이제 됐다. 이제 그 글 중에 그 목적이 뭐냐? 환웅이 내려온 목적이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다. 그 환웅이 곰이 변한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단군이잖아요. 토인비가 이 홍익 사상을 읽고서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G2 경제대국 G2 미국과 한국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또 러시아와 한국 이렇게 되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에서부터 쭉 생활해왔던 것을 더듬어 보면서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이제 경제 리더가 될 것이다 해서 세계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나섰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중국 이런 거, 일본 이런 나라들을 대신해서 세계를 리드하려는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세계은행이니, 뭐 유네스코니,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쭉 만들어 온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로부터 추앙과 존경과 담고 싶은 나라가 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더 큰 정말 그야말로 세계 1등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